캐나다 얘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천안입니다. 천안. 우리 옥상에서 다육생활 하시는 우리 매니아분께서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지난 며칠 전에도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육이 화분에 국산 수제 화분에 식재료 다 한 완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옥상이잖아요. 옥상입니다. 바닥 보시면 아시겠죠? 옥상인데 옥상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그리고 9,000원 아이들 여기서 다육생활 하시면서 키워놓은 것들 여러분께 지금 소개가 되는데요. 이제 그 옥상에서 키우거나 베란다에서 키우거나 캠핑장에서 키우거나 하신 분들께서는 나 다육이 이제 지금까지 많이 키웠어, 이제 많이 봤어,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그러시면 팔시잖아요. 왜 그 당근마켓이라든지 또는 유튜버분을 불러서 초빙을 해서 초대를 하셔서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판매를 하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품종을 바꿔서 하고 그렇고 또 기분전환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여기 지금 천안에 있는 흥분대 다육이에요. 흥부다육이라고 이제 상호를 치겠는데요. 매니아를 진짜 하시면서 다육생활 매니아를 하시면서 다육들이 진짜 많잖아요. 여기 지금 사방이 옥상인데 이렇게 많아요. 여기 주변 딱 둘러 있거든요. 이렇게 많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땅에 지금 하우스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는 대품들로 해서 지금 많이 더 키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장님께서 계획을 하신다 했잖아요. 다육 카페를 운영하시려고 지금 저쪽 다른 부지에 지금 짓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하고 그 이사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하기 전에 이 다육들을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나서 다시 또 다육을 심어서 예쁘게 키워갖고 그 사업을 계속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제가 인사를 드리러 소식 전해드리러 올 거고요. 엄마나 벌. 갑자기 말벌이 출동 여기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실 거니까 소식 전해드릴 거니까 그때도 봐주시고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완성품 다육이 이렇게 화분에다 예쁘게 심어 놓은 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번호 선택으로 해주시고요.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오셔가지고 골라가셔도 되시고 여기 오늘 소개되는 그 다육 말고도요 많이 있어요. 저쪽에 보면 저 끝에도 지금 있죠. 여기 앞에도 목대가 긴 거는 택배가 좀 힘드니까 택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해놓으셨는데 이런 것도 다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셔서 여러분 보시고 데려가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10%의 할인 들어갑니다. 10% 할인해서 여러분께 드릴 거고 택배는 5만원 이상 할인된 금액에서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릴 거고 오늘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도 선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구매하시면 선물도 같이 드린다 하니까요. 선물도 여러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개인 매니아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다른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육이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하니까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또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다육이 화분 그리고 국산 수제 화분 군생 묵은 군생들이 많습니다. 색깔은 안 나왔지만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직 차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차광 이제 벗겨야 되겠죠. 차광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색깔이 좀 늦게 나오는 편이라서 그건 좀 감안해 주시면서 구매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선물 드리려고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사장님께서 이거 포트채로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네요. 오늘 판매하는 애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면서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이렇게 선물을 챙겨 드리려고 랜덤으로 보내 드릴 것 같아요. 미인도 보이고요. 여기 미니 고사원 뭐지? 이게 미니 고사원 맞네요. 미니 고사원 군생들도 이렇게 보여요. 포트채로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 이거를 사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셨죠? 선물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하나씩 다 넣어 드린다고 해요. 뽑아서 보내드릴 것 같아요. 이거 포트에 있는 건 화분은 이제 화분에 심어진 채로 보내드릴 것 같고 얘는 이제 뽑아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선택하셔서 하실 것 같고요. 오늘 선물도 이렇게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1번입니다. 1번 파인로즈가 이렇게 식재가 돼 있어요. 파인로즈 군생이죠. 얼굴이 하나가 아닌 이렇게 3개 2개 큼직한 얼굴이 있습니다. 화분은 이거 중사이즈 화분이에요. 보시면 종이컵 옆에 있죠.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파인로즈 국산 수제분에 이런 화분에 식재가 돼 있습니다. 둥그란 항아리 그런 모양의 화분이네요. 화분 이름이 정원탁구 정원락구
정원 라쿠래요. 타쿠가 아니라. 정원 라쿠 화분에 이렇게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49,000원입니다. 이거는 1번입니다. 1번으로 보여드리고요. 2번은 라일락이 시제가 되어 있어요. 라일락. 라일락도 49,000원. 이 화분은 딱 똑같은 화분이네요. 정원 라쿠 화분이고요. 이건도 49,000원입니다. 사이즈는 똑같은 화분이에요. 1번과.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요거는 2번입니다. 라일락 시제된 이 아이는 2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3번은요, 이거는 집시큰 무지예요. 집시큰 무지가 사각분 요런 화분에 식재가 돼 있고요. 종이컵 확인,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요런 사이즈고요. 군생이고요. 집시큰 무지입니다. 가격은 25,000원에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3번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번입니다. 4번. 4번은 블루엘프가 식재가 돼 있는데, 요것도 같은 화분이죠. 요거는 멋진 남성분이 이렇게 화분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25,000원, 25,000원. 이건 4번이에요.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화분이고요. 사각분이고요. 요거는 4번으로 해서 블루에프가 식재가 되어 있고, 목대가 있는 묵둥이네요. 묵둥이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5,000원이요. 25,000원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요거는 4번이에요. 4번이고요. 번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4번이고요. 그다음에 5번은요. 요거 동메인입니다. 아직은 이제 얘가 푸릇한데 이제 묵둥이로 이제 달궈야 되겠죠. 이대로 키우시면 되시고요. 동메인도 2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5번입니다. 5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갈 거예요. 요거 3개 세트로 해서 이렇게 세트로 다 가져가시면 좀 할인해 드리려나? 이렇게 3개 나란히 키우시면 이쁘겠죠. 요거는 5번. 5번은 동미인이 이렇게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이름은 아직 못 찾았어요. 이름 알바 뷰티 같기도 하고요. 알바 뷰티인가 봐 이거. 알바 뷰티 같아요. 요거는 25,000원입니다. 이만 캔디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6번이에요. 6번 요것도 25,000원. 6번으로 소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7번인데 개당 이거는 19,000원 입니다. 19,000원. 토림 도예분. 토림 도예분이에요. 도예분에 이렇게 시제가 되어 있는데, 요거 샴페인. 샴페인 7번. 7번 샴페인도 있고요. 그리고 7번 샴페인. 7번 블루메인이야. 블루미니마. 블루미니아. 이런 아이가 식재가 돼 있어요. 이거. 화분 19,000원. 같이 가는데 19,000원이 다 19,000원씩 보내드리는 거네요. 이건 샤포테가 식재가 돼 있어요.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사이즈 소형분입니다. 소형분이고요. 뒤에는 로망이랑 로망도 식재가 돼 있고 홍등도 식재가 돼 있어요. 이게 품종으로 얘기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요런 아이도 식재가 돼 있네요. 요거는 7번으로 해서 토탈해서 다 드리는 게 아니라 7번 사포트 해주세요. 7번 블루미니마 주세요. 7번 샴페인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께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로망도 이쁘죠. 환엽 로망으로 색깔이 보라색으로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7번은 같은 화분에 식재가 돼 있는데 품종이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품종으로 선택해 주세요. 요거는 7번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종이컵 사이즈 비교해 주시고요. 7번이고요. 그다음에 8번. 8번은 쪼꼬 그레이스라는 품종이네요. 이거 쪼꼬 그레이스? 이게 맞나요? 쪼꼬 그레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9,000원. 이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쪼꼬 그레이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종이컵 화분 보세요. 소형분이죠? 이런 화분이에요. 종이컵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는 둥근잎빛이 유리대가 이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귀엽죠? 이것도 소형분이에요. 이런 화분이고요. 가격은 19,000원. 19,000 국산 수제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9번입니다. 9번이고요. 그다음에 10번. 10번은요. 요런 화분에 29,000원에 피치스 앤 크림. 식재대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고요.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10번이에요. 29,000원. 29,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11번입니다. 요런 일사분. 요런 화분에 요런 거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39,000원에 이거는 보여드립니다. 이게 뭐냐고? 이름이 안써 있죠? 이게 뭐죠? 이름 안써 있는 거는 이름 찾아서 드릴 거예요. 요거는 39,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이고요. 12번. 12번은요. 해피데이라는 품종인데요. 요 아이는 요런 얼굴이네요. 목대가 있고요. 이것도 1사분에 시제가 되고 39,000원. 종이컵하고 이렇게 비교, 사이즈 비교해 주시고요. 요거 캔디분 요런 화분에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캔디분. 그 사이즈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농분이고요. 길이가 있는 농분입니다. 요거 12번이고요. 그다음에 13번. 이건 춥스 철화가 이렇게 식재가 돼 있어요. 요거는 요런 화분.
요거가 무슨 화분이지? 요런 화분에 숙제가 돼 있어요. 25,000원 주스차라 13번입니다. 나중에 이제 목대 이제 목질화 돼 있고요. 굵은 지금 아 굵은이란다. 입장 모양이 동글동글하고요. 나중에는 노랗고 빨갛게 전체적으로 색을 내주는 요 화분에 숙제돼 있는 거고요. 가격 25,000원. 이거는 13번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14번 보여드립니다. 14번은요, 주리리아 철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철화예요. 나중에 이게 핑크색으로 바뀌거든요. 요거 보시면 25,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인경 분인가? 요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서인경 분 아닌가 보다. 조인컵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고요. 사이즈 중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14번이에요. 14번으로 보여드리고. 15번은 러우 철화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색깔 핑크핑크하게 나오고 있죠. 요거 목대가 이렇게 길어져 있고요. 러우 철화. 요거는 29,000원. 화분, 요런 화분에 식재가 짱구 화분이네요. 짱구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9,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요거 보시면 여기 종이컵 비교해드릴게요. 요거 이제 나중에 진한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얘가 금기가 있나요? 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은한 빛감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러우입니다. 러우 철화. 29,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여기 줄리아나가 있습니다. 군생이고요. 얘도 똑같은 이런 화분인데, 이렇게 식재가 돼 있죠. 요 화분에. 요거는 35,000원. 줄리아나 이쁘죠? 이렇게 풍성합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35,000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요거는 16번이고요. 그다음에 17번. 17번은 레드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아, 이게 특징이에요. 목대 굵은 거 보세요. 자구도 막 나오고 있고, 요런 화분에, 마당 화분에 식재가 돼 있네요. 요거는 39,000원. 39,000원. 17번입니다. 17번에 39,000원. 종이컵 옆에다 이렇게 두셨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39,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누다. 누다는 여기다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18번입니다. 18번. 옆으로 긴 화분이죠. 이렇게. 국산 수제 화분이고요. 요거는 35,000원, 35,000원에 누다가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종이컵 비교 되시죠?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중품이고요. 요거는 18번입니다. 19번 여기 옆에 있습니다. 도앤드분에 프랭크 철화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빨갛게 물들어지는 프랭크 철화죠.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35,000원. 종이컵 여기 있으니까 사이즈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도엔도분이고요. 3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캐라리언. 캐라리언이 있습니다. 도엔도분. 35,000원. 이것도 똑같은 화분이고요. 캐라리언 2두로 되어 있고,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35,000원. 이것도 20번이에요. 20번. 20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사이즈 키가 종이컵하고 똑같죠? 좀 낮은 화분이에요. 사각분인데. 도엔도분이고요. 요거는 20번이에요. 35,000원. 그 다음에 21번은 고사원 금이네요. 이거 고사원 금인데, 35,000원. 35,000원. 요 도엔도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21번이에요. 21번. 와, 요거 가격 좋죠? 이거는 21번으로 해서 종이컵 내드리면 이렇게 사각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군생이네요. 얼굴이도 세 개. 고사왕입니다. 가격은 35,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니 고사왕 철화. 고사왕 철화. 이것도 39,000원이에요. 이것도 39,000원입니다. 고사홍 철화입니다. 빨갛게 물들어진 아이고요. 화분은 도엔드분에 식재가 돼 있고, 요렇게 22번으로 되어 있어요. 39,000원. 요거는 39,000원이네요. 22번이고요. 23번입니다. 23번은 보시면 시에라가 식재가 돼 있어요. 아직 입장에 색이 들러왔죠. 목대는 굵은 목대가 있고요. 요런 화분에 식재가 돼 있고, 가격은 이게 35,000원. 종이컵하고 사이즈 이렇게 보여드리죠. 중 사이즈 화분에 식재가 돼 있고요. 요거는 35,000원. 시에라 군생이고요. 23번입니다. 23번. 24번은 피치스 앵크림. 요것도 예쁜 분인가? 무슨 분이죠? 그런 화분이에요. 동그란 화분, 원형 화분. 피치스 앵크림. 목대가 굉장히 굵은 그런 목대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29,000원. 29,000원이고요. 24번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25번입니다. 25번은요, 퍼플 딜라이트가 식재가 돼 있어요. 이런 화분에 식재가 돼 있고요. 가격은 29,000원입니다. 이거는 설안 화분이라고 써 있어요. 설안 공방분 퍼플 딜라이트가 이렇게 식재가 돼 있습니다. 가격은요, 29,000원이에요. 이거는 25번이고요. 그다음에 26번도 여기 똑같은 화분인데 여기 보여드릴게요. 26번은 마커스가 식재가 돼 있고요. 이것도 29,000원입니다. 이것도 설안 공방화분 여기 글씨가 써 있고요. 요런 분. 이렇게 수제분이죠. 요런 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요거 26번, 25번 똑같은 가격이고요. 품종만 다릅니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25번은 퍼플 딜라이트, 26번은 마커스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가격은 29,000원입니다.
그다음에 30번 보여드립니다. 30번은 이게 나나우꾸미니 목대 보세요. 이렇게 길어졌어요. 특이하죠, 나나우꾸미니가. 이거는 예운분의 식재가 돼 있고 29,000원이에요. 27번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거 예운분이에요. 예운분 초창기 나왔던 예운분 종이컵하고 비교해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나나우꾸미니가 식재가 돼 있어요. 29번이 27번이고요. 그다음에 28번은 여기 이 뭐 공방분 이것도 써 있어요. 공방분 39,000원 요런 화분에 식재가 돼 있고요. 요거는 이름이 수련철화래요. 오, 수련철화가 있네요. 여기다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여기 공방분 39,000원 요거는 28번이에요. 수련철화. 수련 철화가 식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29번은 뭘로 철화가 식재가 돼 있어요? 이건 태연분이래요. 태연분에 식재가 돼 있는데 이렇게 넓으나 무게가 있네요. 무거워요.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태연분이라고 써 있어요. 요거는 65,000원 뭘로 철화입니다. 29번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29번이고요. 그 다음에 30번은 파랑색 군생이에요. 파랑색 군생 목대가 이렇게 길게 올라져 있고요. 파랑색 이런 화분에 식재가 돼 있고 이것도 사이즈 화분보다 훨씬 크고요. 35,000원입니다. 이거는 30번이에요. 35,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31번은 레티지아가 식재가 돼 있어요. 이게 프로방스 화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화분이 가격이 있대요. 상당히 있는 화분이고요. 여기다 식재가 되어 있고 가격은 39,000원. 레티지아 이제 빨갛게 빛깔 나올 거고요. 요거는 몇 번이냐면 31번이에요. 31번이고요. 그 다음에 32번은 붉은 끝동 천화인데요. 여기 건이분에 이렇게 화분이 크죠? 길다랗죠?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갔습니다. 와, 이게 뿌리 다 내린 거예요. 수입받은 거고, 붉은 꽃동이 이렇게 식재가 돼 있어요. 32번. 이쁘죠? 요거, 화분도 이쁘고요. 75,000원. 32번으로 선택해 주세요. 72,000원에 여기 붉은 꽃동 철화가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33번. 핑크 여왕이 식재가 되어 있어요. 건이분이고요. 이것도. 요건 55,000원. 55,000원 이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핑크 여왕. 색깔 너무 이쁘다. 이쁘게 나왔죠? 뿌리 다 잡은 거고요. 이대로 보내드릴 거고 이거는 33번이에요. 건이분이고요. 55,000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34번은 천대천송이 완전 묵은둥이로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 요거 이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이건 29,000원. 29,000원에 조이컵하고 비교하는 중사이즈 화분이죠.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34번입니다. 35번입니다. 이거는 공방분 핑크 베라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환분이라고 써 있네요. 39,000원에 드립니다. 아주 풍사 중사이즈 핑크베라가 식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종이컵하고 비교되시죠? 이거는 39,000원입니다. 이거는 몇 번이냐면 35번이에요. 35번. 그 다음에 36번은 마리아 금 철화가 식재가 되어 있고, 이거는 39,000원. 39,000원. 이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 무거워요. 이거 종이컵 중사이즈 화분이고요. 이런 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금 철화입니다. 가격 39,000원. 36번이고요.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여기 손잡이에 보석이 박혀 있고요. 약간 롱 화분, 높은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 19,000원. 요거는 멜로디 군생. 아직 묵둥이는 아니죠. 언제 묵은둥이로 굳히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런 아이가 심겨져 있어요. 19,000원이고요. 종이컵을 이렇게 넣어보면 사이즈 이렇게 높이 확인되시죠? 요 멜로디가 식재가 되어 있고 이건 나중에 노랗게 그리고 연한 핑크로도 바뀌고 그래요. 요거는 멜로디입니다. 37번. 38번은 블루 엘프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색깔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이제 색깔 나올 거고요. 목대 목질화 돼 있죠. 보라색으로 색깔 내주는 거고 종이컵으로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사이즈 요거는 38번입니다. 블루 엘프 요거는 19,000원입니다. 19,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39번 오팔리나가 식재가 돼 있어요. 19,000원. 요거는 수입분이죠. 수입분이 들어갔네요. 요런 화분에 식재가 돼 있어요. 꽃분에. 요거는 19,000원에 드립니다.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번이에요. 이것도 19,000원. 그린서프 이렇게 보라색으로 진하게 색을 내주는 아이. 요것도 수입분에 식재가 돼 있고요. 요거 화분 옆에 화분이랑 똑같죠. 19,000원에 이렇게 식재가 돼 있어요. 40번입니다. 그 다음에 41번입니다. 이건 헤라가 식재가 돼 있고 건이분에 이런 분 화분에 식재가 돼 있어요. 요거는 45,000원. 45,000원. 헤라가 얼굴이 한 개, 두 개, 세 개, 다섯 개.
둘레 다섯 개, 여섯 개네요. 여섯 개 헤라요. 헤라가 이런 거는 보통 뭐 여섯 개니까 제가 알기로도 한 3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헤라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 얼굴이 많은 거. 거기에다가 이제 화분하고 해서 45,000원. 45,000원에 식재가 된 거. 요거 완전 사장님께서 오래 키우신 거라고 했고요. 41번을 선택해 주세요. 요거는 41번 헤라고요. 그다음에 42번 백미가 식재가 돼 있는데 이건 투어분, 투어분인 것 같아요. 넓은 화분 사이즈 종이컵하고 확인해 주시고, 요거는 백미입니다. 나중에 진한 요 핑크색과 그 뽀얀 백분이 있는데 백분이 살짝 날아갔네요. 요거는 42번 19,000원에 소개해 드려요. 백미가 심겨져 있고요. 43번 사이즈는 종이컵 옆에 놨으니까 여기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는 홍비라는 품종 빨갛게 물들어진 창이고요. 쟁이분이네요. 이거 쟁이분 여기다 식재가 되어 있고, 요거는 35,000원. 35,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건 4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소개해 드립니다. 44번은요, 독일 샴페인이 식재가 되었어요. 이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얼굴이 많죠? 둘레 6개, 6두나 되고요. 가운데 부분이 피멍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얼마냐면 19,000원입니다. 44번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서인경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베이비핀 거예요. 베이비핀 거가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9,000원.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노랗게 핑크핑크하게 색깔을 내주는 아이예요. 종이컵하고 사이즈 이렇게 비교해 주시고요. 가격은 19,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45번입니다. 46번입니다. 46번은요, 요거 서인경군 요것도 아모르파티가 식재가 되어 있고요. 요것도 19,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요것도 식재가 다 되어 있어서요. 여러분 그대로 받으셔서 키우시면 되시고요. 아모르파티입니다. 그 다음에 춥수철아입니다. 이쪽에 보면 춥수철아가 여기는 얼굴이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네요. 생얼도 같이 붙어 있고요. 나중에 빨갛게 빛깔 나오고요. 노란 빛깔도 나올 수 있습니다. 47번입니다. 가격은 얼마일까요? 가격은 39,000원에, 39,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48번 할로윈 철화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종이컵 비교해 보세요.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고, 중사이즈 조금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소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 또 중사이즈랑 좀 작은 것 같고, 그런 애매하네요. 할로윈 철화입니다. 종이컵하고 비교해 보시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시죠? 나오죠? 48번 할로윈 철화 19,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귀엽네요. 그 다음에 이건 드라큘라 철화 생얼인 것 같습니다. 25,000원.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화분인데? 여기 지금 낙관이 붙어 있죠? 종이컵하고 비교해 주신 소형분이에요. 이렇게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25,000원, 49번이고요. 그다음에 50번입니다. 50번은 쟁이분입니다. 쟁이분 요것도 시크릿트가 시켜져 있어요. 가격은 39,000원. 쟁이분 요런 화분입니다.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종이컵하고 비교해 보시고요. 시크릿트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어요. 가격은 39,000원이고요. 51번은 나나우 꾸미니 예운분해 식재가 되어 있고, 25,000원이네. 요렇게. 요 목대가 굵어서, 요 목대 굵어서 자구가 옆에서 막 나올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요런 아이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얼마? 25,000원이네요. 예운분해 식재가 되어 있고요. 5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이거는 황토방분해 식재가 되어 있는 화분에 있는, 누다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종이컵이, 여기 바람이 자꾸 떨어지네요. 요렇게 무슨 사이즈 비교해 주세요. 요렇게. 사이즈 비교해 주시고요. 39,000원입니다. 이것도 국산 수제화분이고요. 수제화분이고요. 요거 누다. 이제 햇볕에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짱짱하게 굳혀질 거고, 색깔도 예쁘게 나올 거고요. 젤리가 될 거예요. 요거는 52번입니다. 52번은 요런 아이가 누다가 식재가 돼 있는, 화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정 프리티도 색깔 이제 나와야죠. 얘가 색깔 나오면 진한 보라색과 노란색이 같이 나와요. 지금 아직 색깔이 들러왔는데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요거는, 요 원정 프리티 35,000원, 요런 53번이고요. 요런, 중사이즈 화분에 식재가 돼 있고, 53번이에요. 번호 잘 보이게 보여드릴게요. 종이컵이 자꾸 떨어지네요.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좋아요. 사이즈가 좋죠? 요거는 53번이에요. 35,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투르기단은, 요돌 화분에 식재가 돼 있어요. 돌 화분에 식재가 돼 있는데, 요거 보시면 돌분이라고 돼 있죠. 25,000원. 투르기다. 나중에 노랗게 빛깔이 바뀝니다. 이거. 색깔이 노랗게. 그리고 어떨 때는 빨갛게도 나오고 그래요.
사이즈도 좋죠. 중사이즈 화분이고요. 요건 54번이에요. 54번이고요. 그 다음에 55번은 양진 식재가 되어 있는데 요건 35,000원. 35,000원에 군생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런 공방분이에요. 요것도 무거워요.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다리가 이렇게 사각다리네요. 요거는 55번 양진 식재되어 있는 요 아이를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55번이에요. 55번이고요. 56번 레몬로즈 군생이에요. 레몬로즈 군생은 이가분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요건 긴 롱분이죠. 아우 무거워요. 요 아이고요. 요거는 45,000원. 45,000원에 56번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목대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요. 다이 핑크핑크하게 색깔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이가분에 식재가 되어 있는 거고 45,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57번은 쟁이분이네요. 이거는 69,000원 블루 엘프 목대 보세요. 완전 꿀목대죠. 꿀목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보라색으로 빛깔 나오고 있고 아주 풍성합니다. 풍성한 아이고요. 요거는 69,000원이에요. 요거는 57번입니다. 57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58번 자보금이에요. 오, 자보금이 굉장히 통통해요. 금이에요. 금. 요거는 35,000원 풍경분에 식재가 돼 있어요. 풍경분 옆으로 긴 화분이네요. 이렇게 식재가 돼 있는 거고 이거는 58번입니다. 58번은 이렇게 35,000원에 보여드리고요. 59번 춥수철화예요. 춥수철화 풍경분이고 이것도 35,000원. 춥수철화도 오늘 많이 나오네요. 몇 개 나왔죠?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아주 굵직굵직하고 크네요. 생얼도 같이 있고요. 나중에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거고 요거는 59번입니다. 59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60번 종이컵하고 옆에 이렇게 비교해 드리죠. 이렇게 보세요. 60번이에요. 60번 19,000원. 이거는 란세올라타라는 품종이네요. 이렇게 보라색이 진화색으로 나오는 거고요. 요 화분에 식재가 돼 있고 요거는 19,000원. 60번으로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긴 롱분이죠. 또 종이컵 키가 이렇게 커요. 이거는 산타마리아 금이래요. 산타마리아 금 가격은 49,000원. 61번입니다. 이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 61번이에요. 산타마리아 금 군생이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61번이에요. 61번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62번 오팔리나가 식재가 되어 있죠. 뒤에는 햇볕을 많이 받아서 진한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앞에 부분도 이제 색깔이 나올 거고요. 한번 군생이에요. 3두로 되어 있고 요거 19,000원. 19,000원 종이컵하고 비교 사이즈 해드리죠. 이렇게 보시고요. 이건 62번 19,000원이고요. 그다음 63번은 요게 그 청법사 철화예요. 청법사 철화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얼도 같이 있고 목대가 철화 목대고 목질화 되어 있죠. 이렇게 붉게 들어와 있는데 요거 나중에 노랗게 되게 될 거고요. 여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39,000원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도 큰 화분에 실제 아이고 이렇게 이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39,000원입니다. 이거는 63번이에요. 63번 보여드리고요. 64번은 요거 누다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요것도 요 화분 민공방 분인가요? 여기요? 그렇죠. 35,000원에 보석이 박혀 있는 화분이고요. 아이고 다 떨어지네요. 마사가 떨어지네요. 35,000원입니다. 64번입니다. 64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화분과 사이즈 비교해 드리죠. 그 다음에 65번 건이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 요거는 연봉이에요. 연봉 목대가 길고 이렇게 멋스럽게 생겼죠. 요 아이 건이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 39,000원에 이렇게 연봉이 목둥이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65번이에요. 65번으로 보여드리고 67번은 이거는 러우가 이렇게 철화가 약간 풀린 얼굴인 것 같아요. 커요. 사이즈 대품인 것 같아요. 목대가 엄청 굵죠.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요. 빛감이 지금 노랗게 핑크하게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35,000원에 이거는 66번입니다. 66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67번은 환야 블러처스 35,000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종이컵하고 사이즈 이렇게 대드리죠. 35,000원입니다. 이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블러처스예요. 오 목대 보세요. 이렇게 굵어요. 화분은 이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가격은 67번 35,000원에 보여드리고요. 68번 이것도 폴로라는 애원엽서가 목대 보세요. 엄청 굵은 목대가 있고요.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요거 68번 가격 25,000원입니다.
자, 25,000원 68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69번입니다. 팅커벨이 신겨져 있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색깔이 아직 안 들었죠? 색깔 곧 나올 거고요. 아주 풍성해요. 요거가 신겨져 있어요. 이거 예은분이래요, 이게. 오, 예은분이야. 저는 예은분 이렇게 된 것도 처음 보네요. 사이즈도 좋아요. 중사이즈 화분 사이즈도 좋고요. 요거 이제 나중에 핑크색으로 빛깔을 내주는 팅커벨. 자구 참 잘 나오죠? 요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69번이고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0번이 나왔습니다. 새역 간도리스 철화예요. 생얼과 같이 있고 빨간색으로 빛깔을 전체적으로 내주는 거고요. 요거는 웃어요 분에 신겨져 있어요. 웃어요. 우리 모두 웃고 삽시다. 웃어요. 웃어요 분에 신겨져 있고 롱분에 식재가 돼 있고요. 39,000원에 이렇게 이쁜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이 아이를 39,000원에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70번까지 다 보여드렸나 봐요. 다 보여드렸네요. 이렇게 이제 오늘 두 번째로 해서 화분에 식재된 완성품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아우 앞에는 열무가 이렇게 크고 있어요. 아이고 싱그럽네요. 저거 뽑아갖고 비빔밥 해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이렇게 지금 상추도 키우셨나 보다. 근데 뽑아내고 지금 열무를 이렇게 씨를 뿌려갖고 해놓으신 것 같고요. 이렇게 옥상에서 청옥도 보이고 와 여기 밑에 저 대포 뭐야? 와 저기도 있고 막 저쪽 바위솔은 여기는 생각보다 없네 바위솔은. 그리고 옥상에서 바위솔이 참 잘 되거든요. 월동도 하잖아요. 콩분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 여기 보면 주변에 옥상 단지도 있네요. 된장도 담가 먹으신 된장 담궜다. 된장 담궜어. 된장도 담궈드시네요. 이렇게 있어요. 바닥에도 다육들이 있고요. 여기다가 하우스를 이렇게 간이로 해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다육이를 키우시는 매니아분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때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그 전에 이제 사장님께서 시작을 이제 막 하시는 거라 좀 포장이 약간 서툴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배송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문하시면 너무 좋아요. 방문하시면 이제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거로 골라 가실 수 있잖아요. 주소 옮겨 드릴 테니까 올려 드릴 테니까 그 주소로 찾아오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그 사장님 커피 한잔 나누시고 다육이 이야기도 하시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겁니다. 아마도 오늘 이렇게 첫 방문으로 해서 여러분께 화분에 식재된 거 이렇게 곱게 정성으로 키워놓으신 거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소개하는 입장에서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셨어요? 속으로 다 저기 비싸다 착하다 아니면 이제 사장님이 그 영업을 전격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이 다육생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입양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반려식물 반려식물이잖아요. 반려동물도 여러분 입양해서 정성을 들여서 정을 주시는데 이것도 사장님 손길이 다 하나하나 다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내기에 아쉬울 거고 또 서운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받으셔서 진짜 그것을 이어받아서 여러분께서 정성으로 다육들을 키워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소식으로 인사 오러 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